아빠 페인 됐네요. Hi, Sean. Hi, Sean. Pete. Heavy rain. It's been the same for weeks. Sean. I know he doesn't like being the last one left at school.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늦음. I'm late. Again. 집. Let's go back 가자. home. 들어가기. Sean's waiting for me in the car. I better go back. 대화. Seems like he doesn't really want to talk. 아빠가 살았고. 뭐야? 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먼저, 아이고. 안전벨트 매는 것도 어려워요. 안전벨트를 먼저 매시고요. 네, 항상 안전벨트를 먼저 매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뒤에 백미러를 네,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하는 거죠? 기어를 조절하고요. 엑셀을 살며시 엑셀을 누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야죠. 살살 떼야죠. 그런 다음에 엑셀을 살살 밟는 겁니다. 아셨죠? 아, 참 씁쓸하네요.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자, 스포하지 마시고요. 스포하시면 차단당합니다. 그냥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저도 이거 솔직히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2010년도에 이게 출시됐나? 그때 풀스3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한번 했었어 저도. 네, 처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는 거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하면 바로 차단당합니다. 근데 이 배경음악 제가 썼던 배경음악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배경음악인데 간식? It's time for your snack. 간식 먹을래? Are you hungry? I guess a little. Let's see what we can find. 집도 바뀌었어 진짜. 집도 바뀌었어.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야? 4시 30분에 간식, 6시에 숙제, 7시에 저녁 식사, 8시에 잘 시간.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뭐가 있네요. 귤 먹을래? 자, 귤도 살며시 줘야 됩니다. Thanks, Dad. 귤이 아닌가? 얘 둘째죠, 얘가 지금. 뭐해? 숙제. 그레이스. Grace has show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엔 그레이스가 션을 데리고 있을 차례다. 엄마한테 가고 싶어서 어쩔 정도. 아. It's still early. We'll see about the homework later. 아이고 티널프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그레이스가 데리고 있을 차례다 하는 거 보니까 이혼했네요. 고맙습니다. 뭐야? 무슨 살인마였던 것 같은데? 종이접기 살인마 7번째 희생양 확인.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의 범행 방식이 종이접기 살인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혼하고 탈탈 털린 거야. 벌써 5시 넘었네. 뭐 할 시간이었지? 애 죽고 이혼했나 봐요. 아이고. 오. 아직 간식 시간인 6시 숙제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네요. 아니 숙제하는 시간까지 다 저렇게 정해놔야 돼? 글쎄요,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렇게 되고 나서 뭐 뭐가 좀 안 맞았겠죠. 와, 정원. 왜 이 와중에 농구를 하는 거죠? 왜죠? 어떡하라고. 아우, 어지러워. 그런 다음에 어떡하라고. 아, 오, 꼬린. 꼬린입니다, 꼬린. 아, 그만해. 와. 어, 아들, 우리 아들.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어. 왜? 우리 아들과 왜? 일어나라, 이 새끼야. 의논. So, 이야기 좀 할래? Talk a little? Talk about what? I don't know about 아무거나. Your friends? 친구들이나 뭐 어떻게 지내는지. Nothing special. Please, Dad. You're in front of the TV. 오, 디테일 전에. Oh, sorry. 놀래? What do you say we play together for a while? I'd rather watch TV. 아. Sean hasn't done his homework yet. 제 밤. It's getting dark. Better turn on the light. 불 켜는 게 좋겠어. 불 켜.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숙제 7시인데 간식은 아까 먹었고. 아, 6시 숙제인데. 응, 6시 숙제하자. 숙제. 예, 한니발님 주무세요. 숙제하자. Sean,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now? Please, Dad. Let me watch TV a little while longer. We'll do it later, okay? 하든가 말든가. All right, I'll come back a little later. 지금은 애를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겠지. How are things at school? 예, 컴퓨터님 들어가세요. Everything's fine, Dad. 감기 뭐야? You've got a cold coming on. I'm gonna see if I can find some medicine for you. 어, 감기 걸린 거 같아. 숙제 한 번 더. Sean,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now? Please, Dad. Let me watch TV a little while longer. We'll do it later, okay? 알았어. 일단 약부터 주고. 약 어디 있지? 지금 시켜요? 알았어요. 약 이런 데 있을 건데. 그렇지. 어유, 티눌프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에 활력소가 필요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티눌프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에 활력소가 필요해서 백국에. 가자, 백국.
이놈식기 이놈식기 이리와. 오 깜짝이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오 시친 줄 알았네. 여기 어디야?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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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야 숙제는 끝났나? 숙제 했냐? 응? It's dinner time. I better make something for Sean. Come to think of it, if he's not asking for anything, it must be because he's not hungry. Please, Dad, you're blocking the TV. 야, 숙제 끝났나 봐, 여러분. 어, 나 말렸어. 어, 나 말렸어. 어떡해. 나 말렸어. 나 약. 나 약 갖고 왔는데. 아. 어, 약 this. 먹어. 일단 약 먹고. It'll make you feel better. Thanks, Dad. 숙제 이제 숙제하자. Sean,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now? Please, Dad, let me watch TV a little while longer. We'll do it later, okay? 지금 해, right now. I think we should just get right to it. Then it's done and out of the way. Now get your bag and get set up in the kitchen. I'll help you. 그래, TV 꺼. 오케이, 숙제하자. 네가 숙제를 하면 네가 숙제를 하는 동안 아빠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게. 오, 그래. 앉아서 해. 호프포유님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완벽 그 자체 감사합니다. 이놈이래. 뭐 왜 앉았어? 앉아서 여기 하는 거 봐줘야지. 캠 안 켜도 되겠죠? 그냥 할게요. 숙제 다 했니? 이놈아. 자, 숙제는 아빠가 점수를 매겨줄게요. 점수는 100점입니다! 우리 아들 잘했어요. 호프포이님이 100점으로 채점을 해줬어요. 잘했어요. 그래, 가서 TV를 보든지 말든지 해라, 이제. 알았다, 아들아. 뭐 해야 돼? 응? 얼굴을 봐서 좋았다고요? 아니 막 오히려 막 몰입에 방해되지 않을까? 이제 밥 먹어야지. 우리 밥 먹자. 아들아. Let me have a look. 어디 한번 보자. Pretty good. 잘했네. Looks like you're 그래 done. 이제 가서 봐라. 잘했다. 우리 아들 장하다. 뭐 해야 돼 이제? 빨리 움직여라, 빨리. 벌써 8시가 다 돼가네. 학교 가는 줄. 그래, 숙제도 했으니까 TV 봐라. 8시가 다 돼갑니다 지금. 냉장고 열 수 있다. 밥 먹자 이제, 아들아. 뭐지? 밥 먹을 때가 아닌가 아직도? 아, 또 이거 해야 돼? 적당히 흔들어 먹어라.
진짜 이거 너무 섬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밥 먹자 이제. 어? 밥 먹자 적당히 하고. 식사 식사. 저녁 차려줄까?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하네. 밥 먹자. 플스의 신기능을 꼭 쓰게 하고 싶었던 제작자. 네, 피자 먹자 피자. 네, 아빠 피자 대파 줄게. 피자를 대파 주세요. 아빠가 겁나 맛있는 요리 해줄게요. 자, 아빠의 특제 요리. 어제 먹다 남은 피자 대패 먹기. 자, 어때요? 참 쉽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야. 허샤샤샤샤샤. 안 데펴진 것 같은데? 딱딱해 보이는데? You can come now, Sean. Your meal is ready. I'm coming. 아, 먹어라. 아빠요. 특제 요리가 완성되었다. 어때? 먹어봐. 맛 좀 봐. 겁나게 맛있을걸? 또 이게 쳐다보는 거 봐, 애처로운 거 봐. 또 아, 아, 내 드립을 칠 수가 없다 이 장면은 진짜. 다 먹어 이 새끼야. 남기지 말고. 다 먹었나? 어땠어? 맛있었니? 뭐라고 말 좀 해봐. 어? 그래 자자 이제. It's Sean's bedtime. He's happy watching TV. Might as well leave him there. 너 놔둬야 되나? 할래? Come on, Sean. It's time for bed. 남자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자. That's not very reasonable, is it? You have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자자. Get some sleep. All right, I'm going. Are you coming with me? 그래도 얘가 말은 잘 듣네요. Put on your pajamas. I'll come up. 얘가 말은 잘 들어 그래도. 자, 끄자. 크, 이 리얼리티 보소. 새아빠 아니에요. 친아빠예요. 뭐야 여기는. 여기 뭐가 있죠? 뭐야. 야야 어지러워. 가만히 있어봐. 아 화장실이네. 뭐 왜 왔어 여기. 치카치카 하는 소리나. 와 아, 비가 겁나게 옵니다. 뭐야 이건. 뭐야. 우편물이 하나 왔네요. 첫 장면에 아빠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생각나죠. 부모님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찾아보고 불러보기도 하고
울면서 빌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뭐지? 어이구. 예, 베베님 주무세요.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올라가자 이제. 좀 뭐지 저 편지는 진짜? 치카 있니? 아들. 어, 아들 어디 갔어? 어, 뭐야 갑자기 오줌 싸. 이제 아빠도 오줌은 싸야죠. 아무리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도 오줌은 싸야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줌은 싸야 됩니다. 이건 뭐야? 뭐 별거 없는데? 어이구. 비가 계속 오고 있고요. 블라인드 내리고 테니프님 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한테 가자. 근데 그 와중에도 집이 넓네요. 집이 좀 퀴퀴해서 그렇지 그래도 집이 넓네요. 역시 미국입니다. 아, 예, 뭐 건축 이런 쪽 일했던 사람인가 보네. 그죠? 보니까 건축 일 하던 사람 같아. 오. Stop messing around or I'll never be able to film you. What do you want me to do? 뭐야, 왜? I don't know. Oh, yeah, Jason, tell me what you want to... 어? 넘나 괴롭네요. 아, 아들이나 재우자, 빨리 가자, 이제. 네, 아들한테 갈게요. 갑자기 뭐가 막 있어서. I'm sorry, Jason. I'm so sorry. 우리 아들, 자나. 어, 자네. 이불도 덮어주고. 우울의 극치네요. 우울의 극치. 주스는 흔드는데 잠옷은 안 입나요? 아, 그때 그 장면이네요. 사고 났던 장면. 아... I don't feel tired. I'll go downstairs. 맑은 공기를 좀 쐬야겠다. 어, 미안해. 너무 세게 닫았다. 야, 너무 세게 닫았잖아. 아들 문을. 어, 뭐야? 왜 갑자기?
응?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종이. 뭐야, 종이 접기 살인마 아까 기사에 있었잖아요. 설마. 설마. 어, 깜짝이야. 인터랙티브 드라마 화요일 0시 6분 0.272인치는 뭐야? 예, 생방 못 봐도 올려드립니다.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단서? Been looking for weeks. 몇 주 동안 찾아다녔다. 이번엔 수확이 있어야 할 텐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물어봐야겠다. Guess I better take the stairs. 계단으로 가는 게 낫겠다. Lauren Winter. 로렌 윈터. 아는 사람인가? Nope.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 아, 그 로렌 윈터. 3층 복도 끝에서 왼쪽에 있는 마지막 문이요. 형사 같네요, 그죠? 3층 맨 끝에 왼쪽. 로렌 윈터. Sorry, I only see clients. 예약된 손님만 받아요. Wait. 잠깐. It's $50. $50 키스 넣고 판타지도 사양이에요. 어, 뭐야? Fine by me. 네, 좋지. 돈은 탁자에 넣으세요. 정확히 10분 줄 테니까. 알람이 울리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Hey, she thinks I'm a client. 내가 손님인 줄 아나 보지. Nice looking girl. 예쁜 아가씨.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 처박혀 살기엔 너무 어린데.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아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구만. 방을 상당히 잘 정리해놨는데 몸을 파는 여자로 생각되지 않는구만. 먼저 옷 벗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 나는 손님이 아니야. 아, 젠장 경찰이에요.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짜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 이름은 스콧 셸비. 사설 탐정이야. 종이접기 살인범이 죽인 희생자의 가족이 날 고용했지. 오늘 여기 온 건 조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기 위해서고. 이미 경찰한테 내가 아는 건 전부 말했어요. 더 할 말도 없고 날 내버려 두세요. 설득.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범인은 마음대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살인을 멈추지 않을 거야. 준이는 죽었어요. 버틴다. 범인을 멈추지 않으면 다른 희생자들이 생겨날 거야. 나를 도와줘야만 해, 로렌.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도와줘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내 아들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어, 설마 이 부인인가?
호소한다. 살인범을 찾지 않으면 다른 엄마들도 외딴 곳에 버려진 아들의 시신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전 아내인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설마 아니겠지?